안녕 친구들. 오늘 택배가 왔는데 지금 내좀 있으면 출근해야 돼. 타이밍이 너무 꽈리고추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야, 원래 같았으면은 내가 퇴근하고 와서 이걸 언박싱 했을 텐데, 이거 내가 꼭 써보고 싶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출근 전에 급하게 언박싱하고 사용을 해보면서 출근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 뭐냐, 바로 가자고. 오늘의 언박싱, 견고하게 포장해서 여기 안에 비닐을 씌워갖고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는 애플 배송 시스템. 오예! 자, 바로 에어팟 3세대 이번에 새로 나온거지. 내가 원래 인이어 타입 별로 안좋아해. 좀 귀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 별로 안좋아해갖고 내가 깊숙이 넣는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아닌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 3세대 오픈형 타입으로 구매를 하게 됐어. 자, 뒤에를 보면은 오픈하는 방식은 내가 전에 언박싱 했던 아이폰 13 미니와 같은 방식이야. 디자인드 바이 애플 캘리포니아. 뭐 당연히 뭐 안에 설명서나 이런 거니까 뭐 필요 없고, 구성품 뭐 안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본체를 빼고 안에 뭐가 있냐면 볼까? 오, 충전 케이블이 있네. 이거는 원래 이제 애플이 고수하던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 부분, 어댑터랑 연결 부분은 C타입. C타입에서 이제 라이트닝으로 가는 그런 케이블이고, 이게 맥세이프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맥세이프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충전해서 바로 사용해 볼게. 영롱하다, 영롱해. 아주 영롱하다. 아주 이뻐. 아주 이쁘고. 잘 닫히는지 볼까?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게 굉장히 깔끔해. 내가 애플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써본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열리고 닫히는 느낌이 좋구만. 오픈했을 때 또 새 제품은 냄새를 맡아줘야 된다고. 우와, 이 새 냄새. 아, 이거지. 이렇게 가야지. 그럼 이제 내 아이폰에 연결을 해볼게. 열어서 나오나? 뭐 요렇게. 지금 크레들의 배터리가 얼마 남았고, 이어폰에 배터리가 얼마 남았고,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고, 바로 착용. 착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음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 내가 들을 노래는 일단 저음이 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전에 애플 뭐 에어팟 프로를 들어보지 않아서 내가 전에 제품들 대비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딱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다?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려온다, 이런 느낌. 자, 두 번째 음향 테스트 곡은 건스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f Mine. 이렇게 해봤자 나는 막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아무튼 내 귀에는 듣기 좋아. 내 귀에는 듣기 좋고. 아, 그리고 착용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뭔가 조금 불안한 느낌이야.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지는 않거든? 이렇게 해도 빠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지는 않는데 머리 아파. 그냥 꼈을 때는 살짝 좀 허술한 느낌이 있어. 살짝 좀 잘 빠질 것 같은데 잘 고정이 돼 있네. 이거 끼고 뭐 운동을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일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아까 공간 음향 어떻게 키는지 알아봤거든. 내가 알려줄게. 자, 핸드폰을 준비하고 열어주면은 이렇게 페어링이 되지. 페어링이 돼. 그 다음에 이어폰을 꽂아주고 주고, 자, 음악 그냥 아무거나 틀어볼게. 음악은 자, 맥밀러의 굿뉴스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제어 센터를 먼저 열어주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이게 원래 기본으로 꺼져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꺼져 있는 거고 이게 고정이고. 이거는 이제 얼굴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거든. 이거를 끌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이어폰 느낌이고 이렇게 고정으로 할 경우에는 좀 더 뭔가 사운드가 풍부해지는 느낌? 공간감이 있는 느낌이 되고 머리 추적? 머리 추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머리 움직이는 거를 추적해갖고 소리가 정말 신기하게 들려. 자, 원래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같이 나오잖아. 양쪽에서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고개를 돌려도 양쪽은 소리가 똑같이 그냥 원래대로 나오잖아. 근데 이 공간 음향을 켰을 경우에 머리 추적으로 켰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고개를 움직이면은 소리가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쪽은 좀 덜 들리고 반대쪽은 좀 덜 들리고 이쪽에서는 소리가 계속 약간 정말 앞에 뭔가 뭐 밴드라던가 뭐 가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 이거 눈 감고 들으면은 좀 더 확실하게 들릴 수 있어. 뭐 사람마다 뭐 귀가 다르고 듣는 게 달라서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 나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봐. 이거 뭐 영화 보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거 키고 보면은 굉장히 뭐 좀 더 생동감 넘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안녕.